바르지 못한 자세, 비만,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 치료죠. 안전도가 높은 자세나 운동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허리에 많이 스트레스를 가하는 운동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하든 비수술하든 치료의 끝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바른 자세, 지속적인 운동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요. 이런 삼박자, 생활습관 교정, 자세, 운동 규칙적으로 해주는 습관 자체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 예능 의학정보 채널 힘내쇼 TV의 김문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척추질환의 근본적 치료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척추질환의 근본적 치료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이제 환자분들이 근본적으로 치료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본적 치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약을 주고 주사를 주고 뭐 도수치료를 하고 신경주사를 주고 시술하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 치료는 아니고요. 근본적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 질환을 유발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바르지 못한 자세, 비만,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 치료죠. 결국은 환자분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본인의 어떤 몸을 이제 자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죠. 병원에서 하는 거는 사실 수동적 치료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 치료란 무엇인가, 환자분들이 어떤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치료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리 디스크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 경과로 어떤 이제 위암이나 간암하고 다르게 실제로 수술 아닌 방법으로 대부분 많이 조절됩니다. 조절되고 그래서 이제 90% 이상 이렇게 이제 조절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 아닌 방법은 특히 이제 보존적 치료, 약을 드신다든지 뭐 신경주사, 뭐 통증주사,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할 수가 있고, 우리가 요즘 카테터를 쓰는 이제 시술, 뭐 신경성형술, 수액감압술 등도 있고요. 어쨌든 수술은 이제 뚜렷합니다. 오히려 해야 되는 경우가, 마비가 된 경우는 해줘야 되고, 당연히 발목 힘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아니면 이제 대소변 장애가 있는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때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상대적으로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어떤 치료에도 별로 효과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되고요. 그 외 대부분의 사항의 90%의 환자에서는 우리가 수술 아닌 방법으로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수동적 치료라 얘기하죠. 이제 결국은 근본적 치료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픈 곳을 병원에서 조절해주는 어떤 치료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디스크의 어떤 근본적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세라든지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오래 앉아있는다든지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디스크의 어떤 근본적인 주된 원인이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치료는 결국은 바른 운동이나 바른 자세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근본적 치료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이 계속 소통하면서 교육도 시켜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병원에서 흔하게 얘기하는 시술이나 수술은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치료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분이 디스크가 터져서 왔다. 디스크가 터졌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바르지 못한 자세, 뭐 여러 가지 개개인마다 어떤 특징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이 결국은 통증을 저희가 병원에서 조절해 준 다음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바른 자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 치료고요. 실제로 터진 디스크는 우리 땡큐 디스크라고 하는데, 터졌지만 수술 아닌 방법으로 조절이 잘 되는 디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흡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61세 환자분인데 이분은 왼쪽 다리 방사통으로 왔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는 힘까지 떨어져 왔거든요. 3번 신경에 눌려서 왼쪽 무릎에 어떤 펴는 근육이 약해져서 왔는데, 결국 밤에 잠도 못 자고 처음 내원했을 때는 수술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주사를 한 번, 두 번 주니까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아닌 방법 치료 시작됐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제가 MRI를 또 체크해 보니까 결국 이제 디스크는 많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요 이제 환자분의 어떤 터진 디스크가 여기 보이고요. 단지 주사 치료만 했는데도 제거하지 않고도 이제 일부 어느 정도 흡수가 되어서 통증이 많이 완화된 환자이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사 치료한 다음에도 어느 정도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들을 시켜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바른 자세, 운동법 등을 일단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한번 손상을 받은 허리이기 때문에 손상받은 경우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안전도가 높은 자세나 운동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이제 허리에 많이 스트레스를 가하는 운동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한 10%의 환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이제 수술이 치료의 끝이 아니고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통증을 조절해주는 수동적 치료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수동적 치료를 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통증을 조절하는 그 치료가 능동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3세 남자분인데 출산의 고통보다 더 심할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당연히 잠도 못 자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보존적 치료, 이제 주사 치료, 시술 등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결국 디스크가 터져 있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똑같은 주사나 시술을 하기에는 6개월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수술을 적 치료를 하게 되었고요. 뭐 최근에는 뭐 내시경이나 현미경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의 어떤 환자의 어떤 손상을 주면서 수술을 예전과 다르게 빠른 재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술이라고 하는 개념은 역시나 이제 수동적 치료 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환자분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립적으로 운동하는 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수술하는 분들의 걱정이 뭐냐면 또다시 수술을 하는 거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데 의료진에게 통상적으로 저희 의료진은 어느 정도 수위에 오르면 일반적으로 디스크 수술은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본인의 어떤 갖고 있는 운동의 어떤 능력 생활 습관에 따라서 재발률의 차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이 저희에게 재발하지 않도록 수술을 해드리지만 환자분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능동적 치료의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일상 회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허리는 허리 중심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코어 운동. 그리고 여기 보면 엉덩이 근육도 중요하고요. 코어를 잡아주는 운동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허리에 좋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안전도가 있는 운동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도무지 조절이 안 돼서 제거를 했죠. 수술 후에 당연히 이제 통증은 많이 좋아졌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이트나 다른 이제 복합적으로 운동을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제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재활 방법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드렸고요. 시술이든 수술이든 치료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치료의 시작의 개념이고 여러 가지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은 허리에 한번 손상이 받았던 근육, 허리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런 신전 자세가 좋고 프랭크 같은 이제 코어 잘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허리의 어떤 전반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이제 뒤에 등받이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든다기보다는 이게 무릎을 구부려서 드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무릎을 구부려서 허리도 구부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사실 허리에는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 본인의 운동 능력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대부분 허리는 우리가 대칭적인 운동이 일단은 부담이 좀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영이라든지 바르게 걷기, 그리고 이제 사이클 같은 경우 실외에서 타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타는 게 조금 더 안전적이고요. 허리에 좋은 대칭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를 남기면 디스크란 병은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보다 비수술 치료로 상당히 많이 해결되고요. 그렇지만 수술하든 비수술하든 치료의 끝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 관리를 잘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바른 자세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운동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요. 이런 삼박자, 생활 습관 교정, 자세, 운동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해주는 습관 자체가 결국은 능동적 치료, 근본적 치료의 어떤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척추
어떤 통증의 근본적 치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환자분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이제 어떤 근본적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